여기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고인돌 공원입니다. 고인돌 공원은 고창에도 있고 강화도에 있는데 여기에는 남방식 고인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 움집, 강화도 고인돌, 신석기 시대 움집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저 북쪽에 있는 그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이것은 청동시대 군장대의 무덤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덮개돌 무게가 한 41.5톤 정도 됩니다. 이쪽은 남방식 고인돌로 캠돌이 아주 낮습니다. 탁자식이 아니라 기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식. 그래서 이렇게 저 밑에 시신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인돌이 무더기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쪽에서 주로 출토되는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돌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고인돌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돌로 이제 관을 만들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고인돌도 보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움집을 재현하는 겁니다. 움집이라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의 주거 지역이죠. 이렇게 재현을 잘 해놨습니다. 움집이 이렇게 잘 재현되어 있어서 제가 내부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고 저기 가운데 화덕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동그랗게 파져 있으면 원형 움집 그럽니다. 이렇게 추르기 부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청동기 시대 움집은 방형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많은 고분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순의 대전 구석기 시대 막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복원된 생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구석기 시대 막집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막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인돌의 크기는 그 당시에 군장들의 정치적인 세력의 크기와 경제력의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무덤들입니다. 오늘은 화순 고인돌 공원에 와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생활 모습과 고인돌을 촬영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